안녕하세요, 비티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허수아비님 그리고 직원분들과 함께 이 친구의 OS를 잠깐 확인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250만원에 달하는 이 러시아산 컴퓨터를 분해해볼 차례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허수아비님 그리고 직원분들과 스튜디오에 제가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드디어 이 친구를 분해해볼 차례인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PC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허수아비 컴퓨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제 재호라고 합니다. 일단 뚜껑부터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밀면 되는 것 같네요. 뜨겁네요. 지금까지 한 게 저희가 PPT 켜보고, PSD 켜보고, 유튜브 몇 개 봤는데 이렇게 뜨겁다니 참 좋은 컴퓨터예요. 벤치마크가 좀 상당히 데미지가 있지 않았나. 열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후에 맞춰진 PC인가 싶긴 한데 여튼 러시아 컴퓨터 내부 모습 어떨까요? 일단은 메모리 두 장 꽂혀 있고 검은색인 거 보니까 삼성은 아니네요. 그리고 SD, 여기 보시면 SSD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NVMe 방식인지 SATA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PCI 슬롯, 그래픽 카드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사실 러시아 거라고 해서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네. 내용물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좀 조밀조밀하게 보이는 ITX 보드 느낌인 그렇죠. 것 같긴 해요. 그 중에서도 약간 산업용에 특화된 보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죠? 내부를 확인하다 보면 이것도 PC다 보니까 램도 있고 SSD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품들은 과연 일반적인 윈도우 PC와 호환이 될까요? 호환이 된다면 무려 250만 원에 달하는 이 PC 각각의 부품별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부품을 하나씩 떼어내 계산해봤습니다. 안쪽에 이거 SK 거 같아요. SK 거라고요? 한번 빼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라고 써있죠. 네. 하이닉스 4기가 램.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는데 네. 제조 회사는 타이완. 참 여러 군데를 많이 거쳤네요.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폭스 라인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게 램 제조사라고 하기엔 너무 처음 듣는 곳이라 저희가 아래 보이는 이 모델명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러시아 기업이 뜨죠. 홈페이지 상의 카탈로그를 확인해보니 이 램의 제품 코드와 앞자리가 일치하는 상위 용량의 램이 존재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이 타이안을 거쳐 이 폭스 라인의 램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컴퓨터의 일부분에는 100% 러시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품도 존재하는군요. 여튼 이렇게 독자 규격이 아닌 평범한 DDR4 규격의 램을 사용한 이상 어쩐지 이거 윈도우 PC에도 호환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꽂아보면 역시나 정상 부팅이 되고요. 램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하드웨어 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해보니 이 제품에 사용된 SK 하이닉스 메모리 칩의 생산 주차는 21년 9주차 제품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일반적인 4GB 램이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격이... 정확히 같은 제품이 1716루블에 판매 중이니까 대략 8만원 가량 하는군요. SSD는 트랜센드 거 쓰고 있습니다. 128기가고 제조연열은 2021년 2월, 작년 거네요. 네, 나름 신형이네요. 일단은 이것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NVMe 방식인지 SATA 방식인지는 뜯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SATA 방식인 것 같네요.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으면은 SATA고 네. 하나만 있으면 NVMe. 보통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가 모델명을 검색해봤더니 이거 러시아제가 아닌 무려 아마존에서 곧바로 구매 가능한 상용 제품이었는데요. 가격이 4만원? 러시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하나 5만원 수준이더라고요. 아까 램이 8만원 정도 했고 이거 5만원, 그러니까 남은 집값 한 238만원씩 한다는 거겠죠? 이쯤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이 SSD에 사용된 플래시 메모리 칩 생산 기업은 무려 미국의 마이크론사라는 거예요. 앙숙죽의 앙숙인 미제스다니 러시아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은데 여튼 이쯤에서 또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이 SATA 포트였습니다. 혹시 이 포트에 평범한 상용 SSD를 달면 작동할까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당연하게도, 놀랍게도 이쯤 와서 이제 어떤 수식어를 써야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호환성이 높은 EXFAT 형식으로 포맷한 SSD를 러시아 컴퓨터 메인보드에 달린 SATA 포트에 연결하니 러시아 컴퓨터 상에 새 볼륨이 뜨는 거 보이시죠? 이 컴퓨터의 제작사가 이 정도의 확장성을 의도했는지 케이스 뒤쪽을 열면 추가적인 하드디스크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설계해 놓았더라고요.
앞서 케이스 이야기한 김에 케이스랑 이 파워도 같이 알아봅시다. 케이스랑 파워는 앞서 설명했던 폭스라인사의 제품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확히 이것과 똑같이 생겨먹은 케이스에 바로 이 220W짜리 파워가 함께 달려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은 사실 이거 둘 다 중국제라는 사실이죠. 러시아어라 몰랐는데 파워에 새겨진 이 글씨가 알고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뜻이더라고요. 참고로 이 케이스 역시 박스의 문구로 확인해보면 아주 확연히 중국제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모델명을 러시아 쪽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220W 파워가 포함된 게 2800루블, 현재 환율 기준으로 6만원가량 하는군요. 그렇다면 250만원에서 램이랑 SSD랑 파워랑 케이스 뺀 총값이 232만원. 결국 메인보드 플러스 CPU만 가격이 인건비 이런 거 다 제한다 치더라도 200만원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CPU를 드디어 실체를 볼 차례인데, 가장 걱정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게 바이칼이 아닌 거지. 아 그러면은 네. 다시 찍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핀으로? 그러면은 뒤쪽에서 푸시핀을 당기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이제 인텔 기본 쿨러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걸 따로 누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눌리죠. 대각선으로 눌러줘요. 이렇게 누르고 대각선으로 눌리자. 됐습니다. 자, 이거 열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CPU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살짝 이렇게 비틀면서 여는 게 좋습니다. 서멀브리스가 발려 있기는 하네요. 아, 다행히도 바이칼. 아, 다행히도 바이칼이 맞아요. 살짝 닦아볼게요. 아, 이게 분리는 안 되게 돼 있나 보네요. 그렇죠. 칩에 납땜이 되어 있어요. 바이칼 일렉트로닉스. 바이칼 일렉트로닉스. BEBM1000. 잠깐만요, 이 CPU 어딘지 익숙한 로고가 보이지 않나요? 이 칩은 ARM,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서입니다. 이쯤에서 IT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래 암의 아키텍처는 주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20년 애플은 이 암을 기반으로 엄청난 성능의 M1 칩을 발표했고, 러시아의 자랑 바이칼 CPU 또한 이 암을 기반으로 붉은 곰의 웅장한 기상을 보여줄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죠. 어림도없다! CPU 제조사인 바이칼 일렉트로닉스의 카탈로그에 따르면 이 친구는 8코어 코어텍스 A57을 기반으로 한 친구예요. 클럭수가 1.5GHz 정도로 높다고 말하긴 어려운데다 35W에 달하는 전력 소모는 성능을 고려할 경우 낮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치입니다. 당해도 제가 단단히 당한 것 같아요. 급에 맞지 않게 이 친구의 몸값이 그토록 비싼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아마 이 기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1년 말 기준 바이칼 MCPU의 주문량은 대략 11만 3천 개 가량. 여기에 제조사의 계획도로 한 달에 15,000 개 가량의 CPU 수가 있다 치면 1년에 대략 18만 개 정도가 추가 주문될 예정입니다. 이러면 2년치 CPU 주문의 개수가 어림잡아 30만 개 넘지 않죠? 자, 이쯤에서 알아둬야 할 게 애플은 아이폰 12 시리즈를 7개월 만에 1억 대 판매했습니다. 휴대폰과 PC를 비교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단순 무식하게 접근해서 각각의 프로세서를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비가 모두 1억 달러씩 들었다 치면 30만 개 생산 여정인 바이칼 CPU에는 개당 333달러 가량의 연구 개발비가 포함되어 하고요. 애플 아이폰의 프로세서에는 단 1달러만 추가되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전 세계 PC 출하량은 3억 4,100만 대예요. 바이칼 일렉트로닉스가 주문한 30만 개의 CPU가 얼마나 소량인지, 또한 그 러시아 CPU와 메인보드가 포함된 이 컴퓨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조금 이해되지 않나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 친구조차도 실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자체 생산한 게 아니라 대만의 TSMC사에 위탁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으로 이만한 정밀도의 칩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거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TSMC가 본사를 두고 있는 대만이 최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25MHz 클럭 이상의 CPU 수출을 금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바이칼 CPU조차 클럭이 1.5GHz인 걸 고려하면 천상 러시아 정부에 남은 선택지는 비슷한 처지의 중국에게 생산을 맡기고 계속해서 암 기반 프로세서를 설계하면 어림도 없다!
암! 암 본사가 있는 영국 정부는 바이칼 일렉트로닉스로 하여금 암의 아키텍처를 쓰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암 아키텍처 기반의 반도체를 설계할 수도 또 생산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네, 러시아 바이칼 CPU로 만들어진 PC 어떻게 보셨나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러시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건 확실하게 아니에요.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해서 그 부품을 모아놓은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PU 자체는 러시아에서 설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산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250만원짜리 PC는 현대 러시아의 꿈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불완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러시아를 자랑하겠지만 속을 까보면 영국의 암, 미국의 마이크론, 한국의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까지 자신들이 그토록 경계하는 미국과 그 우방국의 생산품과 기술이 잔뜩 묻어나 있으니까요. 인텔과 AMD를 벗어나 자체 CPU를 생산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욕망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자국산 CPU 개발 능력을 스스로 일으킨 전쟁과 그로 인한 제재로 인해 짓밟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아무리 봐도 사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밖에 떠오르지 않는군요.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끝! 참고로 이 제품을 리뷰해 주시기 위해서 서수아비님과 그 직원분께서 일주일 넘게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센 댓글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랄게요.